당신 이거 봐. 멋진 의사상이래. 멋진 의사상?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동구야, 결국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아빠가 잘할게. 그거 제가 만든 건데요? 아니 누가 봐도 초등책일래. 고딩이 그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나. 어제 아빠 진짜 멋있었어요. 나도 그냥 아빠 따라서 의사나 할까 봐요. 그래, 고맙다. 다음에 그 할머니 살린 쌀 채널에서 다시 풀어주세요. 아니 그럼 당연하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줄게. 아빠가 그 뭐 진용진인지 용진영인지 그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잘나가게 해줄게. 응? 약속. 네, 여보세요? 마포경찰서인데요. 경찰이요? 장순자 씨 치아 파절 및 늦고 골절에 대한 상해죄로 고소가 접수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소요? 서로 한번 출두하셔서 피고인 진술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나라냐? 아, 진짜 덜어서 의사 못 해봤겠네. 박원자, 더 이상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 말고 그 뭐냐? 절도죄로 맞고소 해버려.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뭐 위자료 폭탄 맞고 이 병원 접을래? 저 혹시 주변에 아는 변호사 있으신 분? 싸고 잘하는 분으로. 로스쿨 다니는 돌식남은 아는데. 장할머니 오셨어요. 높게 켜. 높게. 최대한 너는 잘못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주는구만. 의사 양반, 나 좀 보세요. 네, 들어가시죠. 어제 일은 말일세. 아, 저, 잠시만요. 지금부터 말씀하실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 시간의 흐름 순서로 이야기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세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그때 일은 정말 고맙네. 그러고 진심으로 미안하네. 아, 예? 너도 얻는 사과드려. 예. 미안합니다. 우리 애기가 원래 심성은 순한데 밖에서 질 나쁜 놈들이랑 어울리더니 은혜도 모르는 놈으로 자랐네. 나도 모르게 고소를 했을 줄은 정말 몰랐지. 나가 진짜 미안해. 그러게 좀 살살 하셨으면. 네. 오는 길에 서에 들러서 고소 취하고 오는 길일세. 우리 아가 다가 다쳤단 게 놀라서 그런 건게 그저 부디 선생님 그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는가? 아 할머니 당연하죠. 아 정말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고 그거 꺼내드려라. 예. 전해본 게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길래 받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